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준법 투쟁을 해온 간호협회는 총선 기획단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정치인 등을 표로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간호법으로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은 민트색 물결이 서울시청 앞을 메웠습니다. 연차 투쟁을 위해 제주 등에서 모인 간호협회 회원들은 거부권을 조장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집단 행동은 협회가 출범한 지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집회가 끝난 뒤엔 서울역까지 긴 행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7일부터 철저히 간호 업무만 하는 준법 투쟁을 선언한 상황. 그동안 의사 지시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대리 처방하고 식사 신청하고 환자 이송하고 약 준비하고 수액 믹스하고 액팅하고 이런 일들 외에도 전날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신고하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자마자 폭주의 서버가 멈췄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출범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거나 간호법을 왜곡한 정치인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간호협회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차 투쟁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